원래 가수를 꿈꾸셨었는데 댄서부터 들어와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올라오셨잖아요. 어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했고 어떤 힘으로 그렇게 견뎌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누군가를 봤을 나도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 안 되는 건 될 때까지 따라했어. 혼자서. 그것보다 이제 활동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아, 내가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내 시각이 넓었으면, 마음이 넓었으면,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항상 이렇게 앞만 보고 가기보다 좀 시야를 넓게 두고 마음도 넓게 가지고 욕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넓은 시야를 좀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 넓은 시야, 넓은 마음. 맞아. 좀 즐길 줄 아는 여유. 이런 환경이라면 그걸 가질 수가 없어. 나도 그랬어. 조금 그런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 제가 생각했던 연예인 박가희 선배님 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연예인으로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요? 라는 걸 계속 물어봤는데 이 선배님은 다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걸 집중할 시간에 주위를 더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선배님을 지금 이 기회에 만난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인생에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 들고요. 오늘 그 저희 단발머리 어쿠스틱 버전 녹음 때문에 왔어요. 저희가 그 짧은 치마 때 서비스 차원에서 짧은 치마의 어쿠스틱 버전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모습이다라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단발머리도 이번에 활동하면서 한번 재즈 버전으로 편곡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대기실 30번 하고 가요. 아랫배 맞아. 저는 이제 녹음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단발머리 어쿠스틱 버전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녹음하고 올게요. 네, 찍고 가세요. 그럼 왜 그렇게? 뭐 하는 거야? 저요?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얘는 누구 같아? 얘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저만이 되고 싶, 제가 되고 싶어요, 좀. 네, 약간 좀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입어볼까 아님 반바지를 입을까 이것저것 고민하다 시간만 가 분홍 립스틱을 바를까 살이 좀 찐 것 같아 옷 입는 맵시가 나질 않아 오늘따라 머리가 맘에 안 들어 두덜두덜 내 단발머리하고 아직 난 나를 잊고 온 새롭게
제 갓난날 기시를 장난기 가득한 저 얼굴. 저 엄마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너무 걱정돼서 사주를 봤는데 제 사주에는 끼가 절대 없다며 만리라고 했는데 저희 매니저 언니가 저희 그 멤버들 사주를 봤나 봐요. 근데 저는 그 사주를 바꾼다고. 그래서 그 힘을 얻고 항상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노력으로 사주도 바꾼 여자입니다. 헐 대박. 저거 왜 자꾸 키우시는 건데. 제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인 것 같은데요. 눈썹이 어디 간 거죠? 원래 졸업사진은 구류의 끝인 거 아시죠? 원래 저거보다 더 예뻤어요. 고등학교 때는 가수의 꿈도 키웠지만 좀 비밀스럽게 키우고 있는 상태였죠. 공부의 끈도 조금 놓을 수 없었고 그리고 가수의 끈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내려고 했죠. 그래서 루푸스라고 해가지고 피부 약간 면역체계가 망가지는 그런 피부병이 있어요. 진짜 얼굴에 진짜 막 물집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다행히 약 먹고 대학병원 열심히 다니고 회복해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깨끗한 피부. 노력으로 병도 회복한 여자예요. 엄청 과욕이 넘치죠. 뭐 다 잘해내겠다는 저 급한 의지가. 데뷔 때 저 때는 잘할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너무 불타서 그게 아직까지 모니터링도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흔들려. 짧은 치마 흔들려 최선을 다했던 무대지만 봐도 안심이 남네요. 아, 그거 머리가 들리네? 아, 이거 저희 뮤지컬 참여했었네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서툴고 이래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 하이스쿨 뮤지컬에 대해 하면서 생긴 경험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또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전 노력으로 네 가지 쇼 혼자 나온 여자야! 저에게 네 글자로 하시고 싶은 말을 적어서 올려주세요. 꿈 외국인? 이루어질 판? 연애 어때? 좋지. 래퍼. 여, 난 AOE 좋아. 끼가 다분. 휴대폰 팔 거야. 나 뭐 먹었으니까 너라도 사라. 핸드폰. 랩좀 그만. 왜? 여, 체키. 여덕 어때? 나도 여덕. 재밌어요. 그럼요. 저희 AOA는 섹시입니다. 섹시라고 하면은 노출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일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남자한테도 섹시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 AOA는 여자로서도 섹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섹시하고 귀엽고 청순하고 깜찍하고 모든 걸 다 할 예정입니다.